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회 19번. 지구에서 질량이 60kg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달에서의 질량과 무게를 측정하면 그 값은 각각 얼마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질량은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그 값에 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60kg이면은 자, 달에서도 질량이 60kg이 되겠죠. 단 무게는 자,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의 무게를 보면은 지구에서 무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게 구하는 공식이 질량 곱하기 9.8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9.8. 그러니까 요 값이 지구에서의 물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달에서는 자,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뭐냐면은 자, 달에서의 무게는 자, 질량은 그대로 60kg죠. 60kg 곱하기 자, 중력과 속도가 자, 지구에서는 9.8이지만은 달에서는 6분의 9.8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은 98N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용처를 10N의 힘으로 잡아당겼다. 자, 10N의 힘으로 잡아당겨서 5cm가 늘었습니다. 자, 용처리 5cm 늘어난 후 정지하였을 때 탄성력의 크기. 자, 탄성력의 크기는 준 힘의 크기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10N이 되겠습니다. 탄성력의 방향을 쓰시오. 탄성력의 방향은 물체가 변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 이 용철이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늘어났기 때문에 자, 탄성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거칠게 포장되어 있는 돌의 모습이다. 돌을 거칠게 포장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자, 거칠게 우리가 포장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거칠게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 자동차가 운행을 하다가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거칠게 만들어 놨죠. 곧 마찰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촉면을 거칠게 해서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용철 저울에 쇠구슬을 매달고 쇠구슬의 바로 아래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용철이 약간 늘어난 채로 정지해 있었다. 쇠구슬에 작용한 탄성력의 방향을 이루는 힘을 쓰시오. 탄성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힘을 쓰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탄성력이라는 것은 자, 용철에서 지금 용철이 자, 추를 매달음과 동시에 아래로 늘어났겠죠. 또 자석이 아래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용출이 아래로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탄성력의 방향은 자, 물체의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자, 위쪽으로 탄성력이 작용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탄성력이라는 힘이 작용이 되고 자, 지금 이 추가 자, 자석을 안 갖다 대도 아래쪽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겠죠. 자,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에 자석을 갖다 댔습니다. 그러면은 중력과 함께 자기력도 같이 두 힘이 더해지겠죠. 따라서 평형을 이루는 힘은 탄성력과 평형을 이루는 힘은 자, 중력과 자기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용철 저울 두 개를 자, 매달해서 천장에 무게가 10N인 물체를 매달아 놓았다. 두 용철 저울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을 구하시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물체를 이렇게 당기고 있는 중력이 지금 10N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이 힘과 지금 균형을 이루는 힘이 이쪽으로 당기는 힘과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자, 10N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힘의 크기가 곧 10N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용철 저울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답이 10N이 나오겠죠.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보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5점에 같은 종류의 고무줄을 고정시키고 가나와 같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고무줄을 각각 10cm씩 잡아당겼다. 자, 힘 F1과 F2, F가 각각 5N, 5N, 7N이라고 할 때 힘 F1과 F2의 합력의 크기는 몇 N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자, 가와 나처럼 지금 고무줄을 10cm씩 잡아들리는데 자, 여기서 10cm 잡아들리는데 이 힘의 크기가 7N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고무줄을 10cm 잡아들리는데 7N이라는 힘이 필요하겠죠. 자, 그건 뭐냐면은 F1, F2로 잡아당겼을 때 이 두 힘의 합력이 자, 7N이 나오면은 되게 이 고무줄이 10cm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5N, 이쪽으로 5N 잡고 다녀서 자, 두 심의 합력이 7N이 나오면은 얘가 10cm 늘어나기 때문에 두 심의 합력은 7N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7N입니다.